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다며 수소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시대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수소연료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이 수소에너지에 집중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세 곳에 수소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소 보급과 더불어 금일 개소 운영하는 안성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하여 금년 내 총 8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 로드맵에 의거 수소 인프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현대차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6월까지 5곳을 추가해 상반기 중 모두 8곳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점차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수소에너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전략도 이어갑니다. 오는 2030년까지 7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수소전기차 50만 대, 수소연료전기 시스템 70만 기 생산 등 수소전기차 비전 2030을 추진합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